안녕하세요. 유일의컬러의 유일의입니다. 유일의컬러의 새로운 컨텐츠 퍼스널리즘 1편입니다. 나의 빛을 프리즘으로 넓혔다면 다음 단계는 퍼스널한 나의 고유성에 집중해야 할 차례인데요. 16타입 책에는 각 사람들의 빛의 기준점을 제시해주고 퍼스널컬러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같은 타입의 사람끼리는 아우라의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공장에서 찍혀져 나오는 상품이 아니라 제각각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진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에 같은 타입이더라도 그 안에서의 퍼스널함은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트루 겨울, 클리어 겨울 하면 립포인트 메이크업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가을 딥, 여름 딥, 겨울 딥 하면 딥한 버건디 립만 떠오르시나요? 혹시 연하고 부드럽게 감기는 MLBB는 소프트 타입의 전유물로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퍼스널 컬러 체계에 갇혀 계신 거예요. 퍼스널 컬러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화이지 체계나 컬러 안에 우리가 갇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즉 컬러 이전에 조화라는 개념이 먼저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겨울 타입이나 딥 타입은 진한 립만 써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연한 립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열려 있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컨텐츠에서 하고 싶은 말은 오히려 이런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내추럴한 연한 립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 딥의 권나라님, 겨울 트루의 도희님은 타입 체계로만 봤을 때는 립에 힘을 실어주어도 다른 이목구비들이 힘이 거뜬하게 있어서 충분히 받아낼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입술 자체가 얇거나 작고 또는 입술선이 도드라지는 유형은 진한 립을 바르게 되면 조화가 깨져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즉 입술의 시선을 뺏겨서 다른 장점을 가리게 만드는 것이죠. 김태리님 또한 여름 딥 타입이지만 입술이 작은 유형에 속해서 저명도보다는 중명도나 중고명도 MLBB가 훨씬 더 조화롭습니다. 한편 비비님은 여름 딥이지만 입술이 도톰해요. 근데 세로로 도톰한 편이죠. 입을 앙담으로 쓸 때 입술 가로 길이에 비해 얼굴형 가로 길이, 눈코의 가로 길이 가 상대적으로 길다면 진한 립을 발랐을 때 입술이 오히려 더 마른 목걸로 시선을 끌기 때문에 가로 길이의 확장감을 더 줄 수 있는 스머징된 연한 립이 더 조화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술 유형의 경우는 진한 립을 하고 싶을 때 연한 립 위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주는 방법은 아주 좋습니다. 아까 입술이 얇은 유형도 일단 여름 딥이라면 다른 이목구비에 힘은 있기 때문에 진한 립을 하고 싶으실 때는 최대한 브러쉬를 활용해서 톡톡 두드리듯이 양 조절을 해가면서 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또한 원래부터도 2D스럽고 경쾌한 경계선을 가진 풀립은 까만 밤하늘에 단독적으로 빛나는 겨울 타입 분들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물론 겨울이더라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입술의 퍼스널한 점선면을 살펴봐야겠지요. 유주님들이 자신의 빛과 점선면이 가장 조화로운 그 지점을 발견하도록 또 새로운 정보로 찾아뵐게요. 새로운 컨텐츠 퍼스널리즘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